1948년 2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 초안을 확정하고 사실상의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했습니다. 남한의 50선거가 치러지기 석 달 전입니다.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수배돼 월북한 남로당 우두머리 박헌영은 남한에 남아있던 이주하, 김삼용 등에게 지령을 내려 50 단독 선거를 저지하게 했습니다. 3월 21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자 제주의 시위자들은 입 후보자에게 사퇴를 협박하고 선거인 명부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직전인 5월 8, 9일에는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당일인 10일에는 투표소를 습격하고 투표하러 가는 주민들을 산으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4.3 사건을 일으킨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은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북조선인민군이 38선을 넘어 수원까지 남하하고 있어! 한 달만 참으면 제주도는 해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방군이 경찰이 되고 토지도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가는 공정한 세상, 평등한 세상이 옵니다! 도민들은 남로당의 말을 믿고 성금도 갖다 주고 소와 말을 잡아 유격대 부식에 쓰라고 제공했습니다. 우익과 경찰 가족 학살이 계속됐고 심지어는 경찰 간 계급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환상금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4월 18일 신촌에서 폭도들이 6순이 넘은 경찰 간 부모의 목을 자르고 수족을 절단했습니다. 임신 6개월인 대동 청년당 지부장의 아내를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4월 20일 선을리에서 임신 중인 경찰관 부인의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4월 25일 모슬포에서 경찰관의 노부모를 총살한 뒤 수족을 절단했으며 임신 7개월 된 경찰관의 누이를 산채로 매장했습니다. 5월 19일 제주 도두리에서 대동 청년단 간부의 젊은 부인과 3세된 장남을 30여 명의 폭도가 납치한 후 10수명이 융간하였습니다. 김승옥의 노모 김씨와 누이 옥분, 김중삼의 처 이씨, 16세 된 부녀 김영념, 26세 된 김순애의 딸, 36세 된 정방옥의 처와 4세 된 장남, 20세 된 허영선의 딸과 5세, 3세 어린이 등 11명을 납치 감금하고 무수히 난타한 후 도두리에서 서북방 15km 떨어진 눈오름이라는 삼나무 지대로 끌고 가 노소를 막론하고 50여 명이 강제로 융간을 하고 그리고도 부족하여 총창과 죽창, 일본도 등으로 그녀의 유방, 복부, 음부와 둔부 등을 난자한 후 미처 죽기도 전에 땅에 생매장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50선거를 전후해서 남로당이 제주도에서 벌인 만행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과 가족 등 수십 명이 낫과 도끼, 죽창으로 잔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 중심지였던 북제주군에서는 갑구와 을구에서 모두 투표율 미달로 재헌 국회의원을 뽑지 못했고 남제주군에서만 간신히 선거가 치러져 오영국이 당선됐습니다. 인민유격대는 선거 사흘 뒤인 5월 13일과 14일 함덕지서를 습격해 지서 주임 강봉현 경사와 강태경 순경을 살해했습니다. 입후보했다 사퇴한 65세 임창현의 부인을 학살하고 입관을 하던 둘째 아들과 손자 등 3명을 또 납치해 살해했습니다. 5월 13일 아침 7시 150명 이상이 한림면 저지 마을을 습격해 김이나 순경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고 저지 지서와 우익인사 집 100여 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 후원 회장의 아버지 65세 현명조와 경찰 보조원 고성현의 53세 어머니, 저지 1구장 65세 문명조를 학살하고 경찰 협조원 44세 박용주를 죽창으로 난자해 죽였습니다. 5월 9일 제주 도두리에서는 투표하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 말을 거부하는 26세 권투선수 윤상은에게 달려들어 죽창으로 죽였습니다. 5월 11일 도두리 선거관리위원장 53세 김해만, 대청단장 31세 정방옥, 단원 23세 김용조를 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어놓고 칼로 난도질해 죽였습니다. 14일 선거관리위원 44세 김상옥과 아들 27세 김태쿤을 산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18일 김해만의 처 52세 장인동,
딸 19세 김순풍, 아들 9세 김광홍, 정방홍의 처 24세 김순녀, 김용조의 처 26세 문성희, 대청단원 김성원의 어머니 56세 고정달 등을 산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5월 18일에는 대정면 영락마을에서 경찰관 부모인 63세 고성두 부부를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5월 10일 안덕면 창천마을에서는 독립촉성국민회 분회장을 맡았던 48세 오대호가 칼로 전신이 찢기고 목이 잘려 숨졌습니다. 부인은 이 참혹한 모습을 보고 쓰러져 두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 16일에는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제주도 1호 목사로 기독교 불모지 제주도에 10개 교회를 개척한 이도종 목사가 대정읍 신평리 인향동 인근 중산간도로에서 산사람들에게 붙잡혀 양놈의 사상을 전파하는 예수쟁이, 미제국주의의 스파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10여 명과 함께 구덩이에 생매장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상세한 기록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로당의 필사적 선거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한 788만 명의 유권자 중 93%가 투표해 투표율이 미달한 제주도의 두 명을 제외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5월 31일 최초의 국회가 개원했고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됐습니다. 7월 20일 국회에서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해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을 선출했습니다. 7월 24일 정부통령 취임식이 거행됐고 8월 4일 초대 이범석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마침내 해방 3주년인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청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8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제적 지지를 부여했습니다. 힘없고 불안하던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기까지는 수많은 목숨들이 디딤돌로 바쳐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도서출판 휘선, 박윤식 저,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기록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